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입냄새 없애주는 음식 베스트 10!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파인애플. 파인애플은 설태 제거에 효과적이고 신맛이 침샘을 자극시켜 구강 건조증을 예방해줍니다. 두 번째, 녹차. 녹차는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고 녹차 속 플라노보이드 성분이 치아 세균 번식을 억제시킵니다. 세 번째, 사과. 사과 속 섬유질이 치아에 붙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고 폴리페놀 성분이 입냄새의 원인을 제거해줍니다. 네 번째, 우유. 우유에는 구강 내 pH 저하를 방지해서 충치를 예방하고 입냄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다섯 번째, 해조류. 미역, 다시마, 파래 등에 들어있는 클로로필 성분이 입냄새를 제거해줍니다. 여섯 번째, 깻잎. 깻잎 속 페릴라 알데히드와 페릴라 케톤 성분이 입냄새를 잡아줍니다. 일곱 번째, 김. 피코시안 성분이 입냄새의 원인인 트리메틸아민, 메틸메르캅탄 성분을 분해시킵니다. 여덟 번째, 생강. 진저롤 성분이 입냄새를 일으키는 유황 함유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아홉 번째, 요거트. 입냄새 유발 물질인 황화수소를 감소시키고 입과 식도의 박테리아 수를 줄여줍니다. 열 번째, 물. 물은 입안의 음식물과 세균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고 침 분비를 늘려 입냄새를 줄여줍니다. 저는 이 중에 사과 한 개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신기하네요. 이번 시간을 통해서 10가지 입냄새를 잡아주는 음식, 식품들을 알아봤으니까 급할 때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